다 함께 우리 주님을 묵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한 묵상은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모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백신이 나와서 COVID-19을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재미없는 말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현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풍부하심, 관대하심, 그 관대한 사랑을 너무나 많은 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조금이라도 힘들면 주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따뜻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특히 그럴 때 주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더 성숙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재판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악을 벌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악을 벌하지 않으시면은 주님이 선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끼며 거부반응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을 때 지금 여기 7장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대환란의 모습, 하나님의 재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이 하늘나라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그리고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단 밑에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값을 아직 지구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그리고 악인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재판이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아주 소망을 주는, 특히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아주신다는 그 사실은, 그 공의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에, 하나님의 재판에, 하나님의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에 위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고통을 당한 자, 핍박을 당한 자, 이 세상의 불의를 피부로 느낀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할 줄 안다. 오케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기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이 집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웠던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죄들이, 모든 죄성이 죽습니다. 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과 진노의 결과는 어저께 읽었던 내용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온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복을 입어서 깨끗하게 하얗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천국 천사 앞에 서게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세요,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굶주림이 집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갈증이 끝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슨 해를 끼치는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눈물도 집니다. 그리고 죽음이다. 죽음이 죽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죽음이 죽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눈물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굶주림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갈증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믿는 자에게는 위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면에 하나님의 재판은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재판을 당해야 되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면하고 이 흰 옷을 입었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재판, 우리 대신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른 것이 아닙니까? 그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의의를 내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됐다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또 그 재판을 기대하는, 요한계시록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 대신하여 이 재판을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못자국으로 인하여 우리 함께 위로를 받으십시다.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보자국 만져라. 그 손 보자국 만져라. 그 손 보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보자국 만져라.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외로움과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지침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셨고 완전히 주님의 재림으로써 없애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시달려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허락하사 주님의 손에 그 사랑의 흔적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